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길이 분명하게 보인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세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거운 기도가 나옵니다. 명절이긴 합니다만 마음은 명절 기분이 아닙니다. 이 명절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자꾸 듭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나게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지나오면서 참 어려웠던 시절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절이 다 저에게는 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이 어려운 때도 이것이 은혜의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거움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히려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렇게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꼭 우리가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 어려운 때가 오히려 은혜의 때였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만 그 시절을 보내기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놀랍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힘든 때냐 편안한 때냐 잘 되냐 아니면 어려우냐 이렇게 분별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그 형편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어려우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때를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그렇게 사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에도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이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예수님 안에 있고 형편이 어려울 때도 예수님 안에 있었더니 어떤 처지에서도 다 잘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안에 사는 법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꼭 어려운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도 되고 우울증도 오고 또 분노도 일어나고 그리고 절망하게도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그러면 처음에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살자가 없대요. 어려운 일이 닥치는 그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본능이 작동해서 어떻든지 견뎌내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그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그만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래서 자살자들이 많이 생기는 가능성이 이번 가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면 그러면 마음은 무너져버리게 돼요. 조급한 마음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시절, 어려운 시절,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법을 이번에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어떤 시절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이 안 된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얼마나 성공하고 사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풍요하게 사느냐, 하나님은 그게 우리를 보시는 중요한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망해가는 사람, 진짜 끔찍한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실패하고 시련이 있고 어려운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사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초유의 전염병 확산의 사태가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자를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렸다, 그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도 흉흉한 소문을 들리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전가를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은 지금 상황이 어려우냐, 경제적으로 위기냐 하는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성령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에 성령에 충만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붙잡히고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받고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로에서 거기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막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와서 가이사랴에 갔을 때 그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 때도 그 딸들이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었고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일부러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띠로 자기의 수족을 결박하고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붙잡혀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게 맞아요. 그 두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는 붙잡히게 될 것이라. 근데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해석이 달랐어요. 13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은 자기도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을 알고 준비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에 대한 예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조심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과 함께 해석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의 감동은 기도를 하라고 주시는 감동일 때가 있어요. 말하지 말고 이 문제로 인해 기도하라. 그런데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기도는 안 하고 말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신대요. 그건 정말 지금 사도 바울이 겪는 어려움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붙잡힐 테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미 죽는 것도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겠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다른 제자들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붙잡지 않았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성공이냐 또는 평안이냐 또는 풍요함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고 분별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실패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마음의 중심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워도 좋아요. 실패해도 좋아요. 내가 혹시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동행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참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었는데 한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2013년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고 동행운동을 하는 일이 실패하게 될 것이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아, 실패할 거면 왜 해야 되나? 그런데 주님은 또 물으시기를 실패한다고 너 하지 않을 거냐? 그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실패한다고 하지 않을 거냐?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순교자가 왜 나옵니까? 순교자는 사실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외쳤던 그랬던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실패했죠. 주님 재림 2000년 동안 아직도 주님 재림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때에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눈이 뜨였어요. 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의미 있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안 할 거냐?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고 이 약속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진리예요. 그렇다면 외쳐야죠.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따라오는 사람이 많든 적든 성경 말씀이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니까 외쳐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답이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실패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혹시 반응이 잘 없어도 저는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예수 동행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 깜짝 놀랄만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저 자신이 이 문제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실패하더라도 가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10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성공하면 하는 거고 실패하면 안 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벌써 중단했을 겁니다. 목회자들의 반응이 별로 없고 또 성도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고 해도 나중에 가보면 쓰는 사람 몇 사람 남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아니고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이어질 때 아유, 안 되나 보다. 쓸데없는 일인가 보다. 벌써 접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더라도 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든 없든 꾸준히 전하고 또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되고 반응이 없던 것 같은 곳에서 반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이번 코로나19 확산 때를 맞이하고 보니까 미리 그렇게 준비시킨 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시작하기도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잘 되는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이것이 나에게 풍요함을 줄 것이냐,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로막고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섰다. 이유가 뭐죠? 베드로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그것은 성공적일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걸 거야.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풍요하고 잘 되는 것일 거야. 이런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가로막는 사람이 됐던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뚜렷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걸 거야. 그건 다 성공적인 걸 거야.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핍박도 있고 방해도 있고 환난도 겪고 고난도 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를 딱 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결박당하고 붙잡힌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미 나는 죽을 각오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에게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저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고난도 당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물론 무조건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베레아에서나 에베소에서나 그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몰래 도망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붙잡히지 않아야 될 때는 붙잡히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무조건 붙잡히고 무조건 환난을 당하고 무조건 순교를 당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가도록 허락하시는 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지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는 가운데 로마로 가게 돼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기는 갔지만 로마에 가서 로마의 최고 엘리트 층들이 있는 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로마의 최고 엘리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잖아요. 어떤 때는 붙들리지 않아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유익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붙잡히는 것이 복음의 전파에 유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이것을 분별하는 게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피하라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지금은 그냥 붙잡히는 길이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건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길은 내가 잘 되는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그 길이 편안한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 이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하고 좋은 길, 편안한 길, 잘 되는 길만 찾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옵니다. 두 번째는 평소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 고난이 와도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 결단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매일 일기를 쓰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사람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의 뜻을 분별받을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너희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세요.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이제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한 분별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확인해 주신다는 것.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여러분 주변에 신앙에 앞선 분들의 분별도 필요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양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교회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주간에 박보영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회도 있었고 유종옥 사모님께서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었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특별 부흥의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쓰셨어요. 유종옥 사모님이나 박보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가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 저분들은 아주 특별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 중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나에게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주의 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계속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자기에게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하고 나는 다를까? 그분들은 순종했고 나는 순종하지 않았었구나. 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도와도 주님 저에게 주시면 제가 얼마를 돕겠습니다. 항상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대요. 있는 것 가지고서 그냥 돕지 못하고 내가 뭐 도울 게 있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만 더 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는 그런 간증이 없었구나. 그래서 생각해 봤대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눈물을 적시며 기도할 수 있고 지금 가까이 있는 성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고 아내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말할 수 있고 공부하는 딸에게 애쓴다, 천천히 쉬면서 하라고 말할 수 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과 떡 한 조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하자, 지금 하자, 사랑하는 마음도 지금 전하고 고맙다는 것도 지금 표현하고 손 내미는 것도 내가 먼저 지금 하자, 이웃을 향해 입을 것 먹을 것 나누는 것도 지금 바로 하자 결단했습니다. 그 집회 끝나고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을 참 감동을 받고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순간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가 일상에 쓰는 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때 즉각 즉각 순종해 보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일이 내게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내게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계산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일 거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 무조건 순종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면 바로 즉각 실행해 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대요. 그런데도 아,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그렇게 순종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말씀을 전하고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열매를 주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환난을 당할 거다, 너가 결박당할 거다, 아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랬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섬기는 그런 유정옥 사모님, 소중한 사람들의 대표이신 유정옥 사모님이 하신 간증 중에 참 마음에 인상 깊은 간증이 있습니다. 1989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분 서울 종로에서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어느 날 어느 참 병약해 보이시는 분이 아이 둘을 데리고 세 가족으로 교회를 찾아 나오셨어요. 큰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된 남자아이,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여자아이 데리고, 그리고는 몇 주째 계속 교회를 나오고 교회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었는데, 그 분이 사는 집이 성남이었습니다. 여기 성남에서 서울 종로까지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무더운 여름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 되는 남자아이가 너무나 다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우리 아빠가 쓰러져서 숨을 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쩔쩔매면서 전화가 와. 그래서 목사님과 급히 여기 성남까지 와 봤다는 겁니다. 그 분은 세상을 떠난 상태예요. 이미 뭐 운명했고. 그러니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주변의 일가 친척에게 아무리 연락을 해보려고 해도 연락이 안 닿고, 친척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더래요. 그 두 아이 양육을 책임져야 되는 게 부담이 되어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니 교회에서 그 장례를 다 치러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아이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엄마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 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이 두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참,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아, 이분이 왜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우리 교회까지 나왔나. 아마 이분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몸은 너무너무 병은 심각해지고, 자, 이 두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는데 주변에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찾고 찾다가 우리 교회를 온 모양이구나.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겠죠. 여기 성남에서 저 종로까지 갔으니. 그런데 목사인 우리 내외가 이 두 아이를 맡아줄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꼈던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매주일 우리 교회로 오고 결국은 우리 교회가 장례를 치르게 한 거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그 유종옥 사모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가서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문맥이 너무 부담됐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보았구나.
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간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었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다는 그럼 우리가 거둬야지. 그래서 남편 목사님한테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을 나눴대요. 아마 이 두 아이를 우리가 맡아 거둬달라고 그렇게 몇 달째 우리 교회를 나오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남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등을 두드리면서 당신 참 착하다. 어쩌면 그렇게 귀한 생각을 했냐고 그렇게 거들어주더래요. 그래서 그 두 아이를 양자 삼게 됩니다. 참 그 간증이 귀한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슨 편하고 좋은 일 생기고 뭔가 세상에서 아주 성공하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부담되는 일, 힘든 일 이런 속에 담겨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놓치게 됩니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다.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다. 그리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맡겨주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집안에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 정말 내 집이라면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일에 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나가서 하는 거죠. 내 집 일인데 누구 기다릴 거예요?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기쁘게 여기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 명절이라고는 하지만 명절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참 궁금하잖아요. 그 길만 찾아가면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세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어요.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라면 그러면 저는 순종입니다. 우리 꼭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때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은 정확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도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겠구나 그 길로만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 제 길을 정확히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방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사명의 문제, 또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의 문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며 살리니 하나님 연약한 내 하나님이 나서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난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주시구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놀라우신 주님 그곳에 가는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응답을 주소서. 이 시간에 성공하는 거, 편안한 거, 잘되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려움이 있어도 갑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갑니다. 실패하는 길이라도 갑니다. 항상 주님이 기뻐하실 것만 찾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못되고 다 주님 생각해 하나님 성공하는 길, 기대하는 길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따라가게 주님이 모두 기뻐하시며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잘했다고 하시며 주님이 인정해 주시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신 고객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아주 어려운 기도이면서도 정말 복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개인적인 기도를 계속 이어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길이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아무도 안 하겠다는 길이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광받는 길이 내 눈에는 복되게 깨달아지게 해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했다, 어려운 일 당했다, 기뻐하고 춤을 추며 감사하게 해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